와, 뭐야? 탄력 좋고, 뭔데? 잠시만. 아이씨, 에이. 손봐, 손봐! 하나 가지고, 속에서 부스터 쓰고, 꺾어주면서, 개지치 가지고. 손봐, 손봐! 부스터! 반갑습니다. 유튜버 가창봉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시즌3 진짜 아이스 에이지가 열렸습니다. 바로 입장해볼게요. 그렇지, 이 느낌이지. 자, 일단 시즌3가 열렸기 때문에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인터페이스부터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구간과 카트, 요거는 뭐 캐릭터 모으는 거죠. 여기서 아이스테마 캐릭터 수집 시 황금 마차 획득 가능한 곳이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이거는 뭐야? 보상이네. 자,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바이크가 등장했습니다. 레케! 자, 시간의 상전 들어와서 오늘도 한번 오지게 돌려봐야겠죠? 일반 티켓으로 오늘은 20% 목표로. 아, 그리고 새로 나온 비밀 코드도 사줘야겠다. 자, 나올 생각 안 하고 있죠? 1도 없죠? 대복. 아, 이거 2%는 별로고.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나? 아니, 첫 바따로 20% 뜬다고? 자, 요 녀석이 이제 4544. 자, 4544면은 시즌3를 대비해서 선결제 해놔야지. 6000개 얼마 안 하네. 자, 일단 지문 찍어주고 아주 쿨하게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오늘 요 녀석 바로 한번 구매해보겠습니다. 4544 연구죠? 그렇지, 요 느낌이지. 지금 워낙 소문이 자자한 레키거든. 즉시 사용. 엔다 꾸미기로 들어가서 페인트 보자. 특수 컬러 분홍. 아, 분홍도 이쁘지 싶은데. 자, 페인트 52개 특수 컬러 바로 가겠습니다. 짜이 특수 컬러가 더 이쁠라나? 특수 컬러 아이가? 어, 머스타드. 야, 근데 K코인 너무 많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50개는 충분하지 싶다,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이 느낌이지. 아, 요것도, 아,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요, 아이, 요, 내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이거 누굴 언급할 수도 있거든. 이거 홍짬 눈물. BTS 레키? 아니, BTS랑 인연이 있다면 봉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아니고 봉탄소년단. 그리고 광택은 뭐야? 아, 현재 카트는 광택을 지원하지 않는다. 스티커. 아, 스티커는 여기서 또 봉땀 눈물 한번 흘려줘야 되죠. 봉땀 눈물! 좋았어. 자, 그리고 제가 성능 수치는 원래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체감을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근데 게이지 속도 이거 봐봐. 요거를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지금 빨딱 서있죠 지금? 자, 바로 한번 BTS 레키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일단은 레키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노이 창봉형 암수프레스 달리겠습니다. 노르트 창봉형 암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좁은 통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바이크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하, 커버 스타트. 와, 치켜 올려주는 거 좋고. 터치 써주면서 승부 부스트. 드립감 상당히 좋다. 좋아, 승부 부스트. 오, 좋은데? 오, 게이지 차는 거 봐, 미쳤다. 야, 비용도랑은 차원이 다르네. 이게 꺾어주고 지속 시간도 짧지가 않아. 승부 채워주고 승부 부스터 쫓아온다. 그렇지. 와우, 상당히 괜찮은데? 드립감 합격. 와, 여기서 사뿐하게 채워버려 그냥. 와, 자, 가보자. 자, 여기서 바꿔주면서. 그렇지, 역시. 와, 역시! 얄팍해! 꺾어주고. 야, 여, 부딪히면 안 돼! 그렇지. 어, 상당히 부드럽다. 승부. 꺾어주고. 승부. 약간 렉 걸린다. 조심해라. 렉 걸린다. 부스터 써줘. 너무 많으니까. 써주고. 좋아! 뭔데, 이거? 날렵한 거 봐봐. 그렇지, 채워주고. 옳지, 여기서. 그렇지, 꺾어주면서 드립 들어가주고. 옳지, 투구를 써주고. 오, 좋아. 뭐야,
뭐야? 올라가지고 어찌했든 이거 탔으면 신기록이다. 이거 리얼이다. 이거 이걸 리얼인데, 자 이 정도면 지금 검증은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노광이야. 노광인데 이 정도란 말이야. 바로 레벨업. 자 풀광 찍어주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부스터가 중요하다. 게이지는 풀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자. 자 바로 실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전이 랭킹전이 지금 다쳤기 때문에 스피드전 모드로 엔더에론 L2. 자 일단 첫 번째 맵은 차서봉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무버. 자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라인 클리어 그리고 개충 드립감이 워낙 중요한 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 맵으로서 이게 간지난단 말이야. 꺾어주고 숨부숨부 꺾어주고 숨부숨부 부스터 빠르다. 역시 아틀라스인가? 아틀라스랑 레키에 한번 가려보자고. 와 와 와 오 잘하네. 잠시만 잘하네. 근데 개고수 같은데? 승부승부 레키 칭찬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달리는데? 꺾어주고 라인 클리어. 그렇지 이거지. 이게 레키지. 이게 레키지! 좋아. 와 뭐야! 이게 레키지. 옳지. 약간 자존심 건 승부다. 아 근데 드립? 오! 밑딘 스무디킹. 좋아. 야 창공 역사상 부스터 두 개 있는 적 있었냐? 승부 승부 꺾어주고. 야 뭔데? 야 드립감 너무 좋은데? 와 아니 드립감도 좋고 부스터 지속시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뭐 개충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리고 고가 한번 달려보자. 고가. 자 국민맵 고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지가 질이긴 하는데 성능도 좋으니까. 야 좋아. 승부승부 부스터. 욕심부리 맞는다. 규제를 알아야 돼. 그렇지. 제법인데? 잘 달리는데? 아싸 나이스. 아 잘한 씨. 너무 아웃코스 했나? 들어가보자. 아 욕심부렸다. 아 너무 욕심부렸다. 승부승부 부스터. 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나이스. 와 뭐야 탄력 좋고. 뭔데? 잠시만. 우와 잠시만 신기록이다. 야 중간에 실수했는데도 신기록 떴다.
자, 오늘 요렇게 해서 레키를 한번 타봤는데 시즌 3 너무 기대된다. 레키가 이 정도로 좋은데 아이스 코트네, 백기사에 그리고 내 지갑까지. 웰컴 투 흑우 월드.